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와 비즈니스 트렌드 첫 번째 시간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빅데이터의 정의,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좀더 자세한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가지는 주요 특징들 5V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와 기존에 있는 데이터 분석에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빅데이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정해진 하나의 정의가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빅데이터라고 한다면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저장을 하고 또 검색을 하고 또 공유를 하고 또 분석을 해서 또 의미 있는 어떤 정보를 찾아내고 또 어떤 사용자에게 보기 쉽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여주는 뭐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에 활용하는 방식을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최근에 미국에 있는 LA 경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범죄 발생 가능성을 점치는 그런 어떤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뭐 과거에는 만약에 뭐 경찰이 순찰을 돈다고 했을 때 어떤 전체적인 지역을 그냥 균등하게 나눠서 이렇게 순찰을 돌았다고 한다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 벌어진 범죄 종류라든지 범행 시간이나 장소를 분석해서 어떤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을 그리고 범죄 발생이 일어날 것이 높은 시간대에 그 지역에 순찰차를 보내서 어떤 확률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찰이 어떤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그 순찰 근무 시간을 이용을 하자 어떤 범죄 발생 건수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우리가 즐기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공공 서비스라든지 또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이커머스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대용량의 데이터, 단순히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는 뭐 어떤 뭐 언어라든지 또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해서 분석을 해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어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어떤 가치를 창출을 해서 또 보기 쉽도록 표현하는 그런 특징들을 하는 것이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빅데이터는 뭐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분야뿐만 아니고도 사회라든지 경제, 뭐 문화, 과학 기술 등 우리 삶전 영역에 걸쳐서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면서 또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어떤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의미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 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면 보시는 제일 왼쪽에 데이터라는 것은 바로 어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점 하나하나가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사이에서는 어떤 의미, 어떤 관계를 어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넓은 의미에서 데이터는 그냥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진 그냥 모든 값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팩트, 사실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어떤 뭐 관측을 통해서 얻은 수치나 값, 뭐 숫자, 뭐 문자, 기호 모든 것들을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자체는 하나의 단순한 사실에 어떤 불과하고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관계를 어떤 알아낸다든지 또 데이터들을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냈을 때 좀더 가치를 가지듯이 데이터 자체 하나하나에서는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인포메이션이라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뭐 정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에서 조금 더 가치를 부여 어 어떤 가치를 끌어내는 어떤 것을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자료를 목적에 맞게 선별하거나 가공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게 만든 것을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학교에서 학생의 각각의 키 또는 성적은 데이터, 어떤 자료라고만 할 수는 있지만 그 자료들을 평균해서 얻은 값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급 뭐 평균 성적은 선생님이 학급을 운영하거나 어떤 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하나하나의 개개인 학생 하나하나의 성적이라는 어떤 자료 데이터보다는 정보는 좀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knowledge, 지식으로 어떤 정보를 더욱더 가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좀더 발전된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가진 의미 있는 정보를 knowledge, 어떤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어떤 정보들의 관계, 그리고 정보들의 사실 유무, 그리고 뭐 과거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를 비교 분석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어떤 가치를 찾아냈을 때 정보를 넘어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지식보다 더 상위 개념은 바로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오랜 시간 동안 경력을 가졌거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뭐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현상을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식보다는 좀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정보,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상위 단계는 바로 wisdom, 그러니까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대안들, 옵션들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선택을 할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현명한 지식,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인사이트와 지식과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위즈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상위의 개념을 위즈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데이터, 정보, 지식, 그다음에 인사이트, 위즈덤까지 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고요. 빅데이터 또한 가장 로데이터를 통해서 좀더 가공을 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가치, 어떤 정보, 어떤 지식, 어떤 통찰적인 정보를 끌어내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의사결정을 할때 가장 어떤 합리적이고 가장 어떤 가치 있는 선택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데이터는 퀀터테이티브 데이터, 그러니까 약간 좀 정량적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퀄리테이티브 데이터, 약간 정성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량적인 그런 데이터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그냥 measurable, 그러니까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뭐 수치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현상을 판단을 했을 때뭐 불만족한 것을 1이라고 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것을 5라고 했을 때그 사이에 1, 2, 3, 4, 5 어떤 숫자를 부여를 해서 만족적인 어떤 그 만족도를 어떤 수치로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적으로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이 정량적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떤 고정된, fixed and reality,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측정을 통해서 어떤 수집이 가능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남극에 가서 온도를 잰다고 할 때, 온도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어떤 현상에서 바로 어떤 정확하게 측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로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뭐좀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나의 키라든지 뭐 체중이라든지 어떤 측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측정의 어떤 기준은 뭐 신장을 잰다고 할 때는 어떤 뭐 센티미터나 미터라는 단위를 통해서, 뭐 체중이라는 것은 무게 단위, 뭐 킬로미터라든지 뭐 그런 어떤 무게를 다는 단위를 재는 어떤 단위를 통해서 측정됨으로써 얻어지는 데이터를 정량적인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예로는 뭐 주식의 어떤 가격인 주가라든지, 또뭐 어떤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 수, 이런 수 어떤 측정 가능한 정보들을 양적인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퀄리테이티브, 어떤 정성적인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의 특징으로는 디스크립티브, 그러니까 서술적인, 기술적인 데이터입니다. 뭐 숫자나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장이나 말 같은 어떤 그런 언어를 통해서 서술하는, 기술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디스크립티브, 퀄리테이티브, 어떤 정성적인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데이터의 수집 방법으로는 뭐 관찰이라든지, 어떤 인터뷰, 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음성을 통해서 녹음을 한다든지, 비디오를 찍는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어떤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주로 정성적인 어떤 퀄리테이티브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었듯이 어떤 만족도를 측정을 할때 수치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설문자가 뭐 기술하는 어떤 문장이라든지 어떤 언어를 통해서 만약에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후자인 퀄리테이티브 데이터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어떤 빅데이터의 특징인 5V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뭐 원래는 3V라고 해서 볼륨, 그리고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어떤 이 베라시티, 그다음에 밸류라는 것들이 추가를 해서 5V라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을 빅데이터의 특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볼륨, 데이터의 어떤 크기, 그리고 두 번째는 버라이어티, 그 데이터의 어떤 종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용하는 그런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은 벨로시티, 속도라는 건데요. 뭐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더 베라시티, 그 정확성, 어떤 데이터의 어떤 신뢰 수준을 말하는 속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value, 가치.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하는 어떤 목적이죠. 그러니까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5V가 보통 빅데이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두 가지 어떤 그 V가 추가가 되는데요. 뭐 validity라고 정확성, 그리고 volatility라고 해서 휘발성이라는 어떤 두 가지 부위가 추가돼서 7V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volume, variety, velocity, veracity, value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보통 일반 빅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하나씩 좀더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V의 첫 번째인 볼륨, 어떤 그 보통 용량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초대용량 데이터를 보통 빅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에 있어서 그 단순히 어떤 데이터가 많다고 모두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어떤 그 빅데이터의 크기라고 얘기했을 때
페타 데이터, 그러니까 PB 정도의 데이터 크기를 정말 빅 데이터라고 보통은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1 페타바이트는 보통 1024 테라바이트를 말을 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데이터가 빠르게 생성이 되냐면 보통 현재 시점에서 데이터의 90%는 최근 2년 동안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의 90%는 또그 가장 2년, 그 최근 2년 동안 생성되는 것이죠. 그만큼 빠르게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2020년,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보통 어떤 40제타바이트, 그러니까 4조 기가바이트 정도가 데이터가 생성되었다고 하고요. 2005년,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비해서는 한 30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증가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보통 활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가장 첫 번째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빅데이터의 특징인 5B 중에 두 번째인 variety,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은 우리가 과거에 그 빅데이터의 시대 전에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서 설명드린 데이터의 어떤 형태인 첫 번째 데이터 형태인 정형화 데이터,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어떤 측정 가능한 수치로 보통 측정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데이터 분석의 어떻게 보면 한계였는데요. 빅데이터 시대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데이터가 분석 가능하고 또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 있는 어떤 가치, 인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나 뭐 사진,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쓰는 자연어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빅데이터에 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위해서는 사람의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뭐 자연어 처리라든지, 그리고 이미지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뭐좀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의 어떤 기초 자료가 되는 뭐 보통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보통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형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SQL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일반적인 데이터들, 뭐 수치 데이터들, 회사 내에서는 회계라든지 재무라든지 또는 뭐 인사 쪽에 있는 개인 정보 데이터, 이런 어떤 데이터들 뿐만 아니고 화면에서 보시듯이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뭐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음악 데이터들, 뭐 요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뭐 장르라든지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여러 가지 포스팅 어떤 대화 또는 뭐 사진들, 그리고 뭐 트위터에서도 날리는 뭐 트윗 같은 것들, 그리고 인스타에서는 사진뿐만 아니고 그 사진에 달리는 여러 가지 해시태그 정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카톡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뭐 왓츠앱 같은 글로벌적으로 많이 쓰는 메신저에서 주고받는 그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빅데이터의 가장 기초 데이터, 분석이 되는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형태의 다양한 형태를 이렇게 가지고 분석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어떤 주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속성 중에 세 번째인 velocity, 속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컴퓨터가 뭐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석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사용된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떤 시간도 비용이고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가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든지 또는 일정 시간 안에 처리를 해서 어떤 원하는 결과를 도출을 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도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높은 빠른 네트워크의 속도,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높은 빠른 데이터 처리 능력입니다. 그 네트워크 속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모든 것이 데이터들이 주고받을 때 유선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고 주고받았다면은 지금은 어떤 뭐 위성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땐 대부분 다 어떤 유선을 통해 아 무선 형식의 데이터를 주고받죠. 뭐 3G에서 시작을 해서 뭐 4G, LTE, 어떤 5G로 넘어가면서 데이터의 어떤 전송 속도는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이런 전송된 데이터들이 보관돼서 저장되는 뭐 클라우드 쪽 이런 쪽에도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게 지원해야지만 이 데이터들을 빠르게 주고받는 클라우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주고받는 그런 어떤 그 최적의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 뭐 예를 들어서 CPU라든지 또 그래픽 GPU라든지 또 스토리지,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이용했다면 지금은 SSD 같은 어떤 메모리를 이용해서 좀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 툴들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툴로 진화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빅데이터의 어떤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의미 있는 인사이트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결과물로 도출하기 위해서 빠른 어떤 속도를 요구하는데요. 그런 속도, 어떤 이런 벨로시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반적인 기술들이 개발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는 Veracity, 신뢰도 부분입니다. 데이터의 이 신뢰도라는 부분은 데이터에 부여할 수 있는 신뢰 수준을 말하는데요. 데이터 아무리 어떤 많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더라도 그 데이터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면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신뢰도라는 부분은 아주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이 데이터가 믿을 만한 데이터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어떤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믿을 만하고 확실한 데이터인지, 그리고 완벽하고 어떤 무결성을 가진 그런 데이터인지, 그런 어떤 신뢰도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고객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자 했을 때그 어떤 그 고객 데이터라든지 소비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어떤 왜곡되었다든지 오류가 많다든지 한다면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어떤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빅데이터라는 어떤 기술 자체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요즘에 어떤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유튜브 상에서 실제와는 다른 진실이 아닌 페이크 뉴스 정보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 체크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애널리틱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 클렌징이라는 어떤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 전처리라고 해서 어떤 수집된 데이터를 한번 클렌징, 어떻게 보면은 정리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실제로는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가 바로 이런 어떤 에러 데이터, 그리고 중복 데이터, 그리고 허수 데이터를 제거하는 데이터 클렌징 단계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보통 업무 시간 중에 한80% 정도를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데이터 클렌징에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데이터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든지,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 오류가 많은 경우. 그래서 뭐 다른 데이터와 다르게 뭐 일부 데이터만 갑자기 튄다든지, 그런 데이터들은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무 오래된 데이터는 제거를 한다든지, 또 너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데이터 클렌징 작업을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드렸듯이 데이터 신뢰도는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그리고 빅데이터의 특징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의 5V의 마지막 요소인 value, 가치입니다. 설명드렸듯이 value라는 것은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목적입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것이 그냥 데이터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어떤 뭐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한다면은 그 비즈니스의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헬스케어 정보를 통해서 뭐 의학적인 리서치를 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면은 어떤 뭐 임상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신체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그런 치료라든지 그런 목적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거기에서 바로 데이터의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뭐 아무리 방대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도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발굴하지 못한다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드리면은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넷플릭스라는 그런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어떤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쪽 업계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가진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촉의 의지에서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고 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넷플릭스는 빅데이터 기술, 특히 고객 정보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어떤 그 고객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어떤 제작하고 공급하는 전략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뭐 넷플릭스에 로그인을 해서 내가 어떤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볼때 추천을 해주는 그런 분석 기술만 뿐만 아니고요. 이 고객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어떤 사용자들이 드라마를 보는 방식, 그다음에 드라마를 좋아하는 장르, 그리고 나오는 배우, 인물,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고객이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고, 어떤 그 드라마에 어떠한 배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지,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하우스 오브 카즈 같은 컨텐츠가 바로 이런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나온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제작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 스토리와 감독, 배우 모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정된 것이죠. 심지어서 드라마를 보는 방식까지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소비 패턴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한 시즌에 뭐십몇 회를 동시에 공개하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과거에 뭐 일주일에 한 편이나 일주일에 두 편씩 공개하는 방식과는 다른 그런 형식의 고객이 원하는 유저가 원하는 그런 어떤 소비 패턴까지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한 어떤 출시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넷플릭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넷플릭스가 거의 미국에서나 글로벌에서 가장 큰 미디어 업체인 타임 워너와 맞먹는 미디어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와 기존의 어떤 데이터 분석, 뭐 그냥 기존의 데이터 어떤 분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과거의 어떤 그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정형화 데이터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또 과거에는 정형화 데이터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현재의 빅데이터 그리고 미래의 빅데이터는 여러 다른 소스의 그 데이터들 단순히 정형화 데이터뿐만 아니고 비정형화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듯이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뭐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그런 모든 형태의 데이터들까지 수집해서 그리고 오히려 그런 비정형화된 데이터에 더욱더 초점을 맞춘 형태의 어떤 분석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드렸듯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소비되듯이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의 분석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또는 연구에서 유용한 밸류,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가치가 창출 없이는 빅데이터는 무용지물이자 의미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데이터, 기초 데이터들은 어떤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정말 원하는 가치를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는 단순히 단기적인 활용뿐만 아니고 오랫동안 저장되어서 계속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활용되어져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 분석과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차이점입니다. 네, 오늘은 빅데이터 그리고 비즈니스 트렌드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어떤 데이터, 정보, 그리고 어떤 지식, 그다음에 인사이트, 그리고 어떤 위즈덤까지 어떤 그런 좀더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의 발전 흐름, 그리고 어떤 빅데이터의 특징인 5V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어떤 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좀더 깊은 내용들,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마이닝에 관련된 분야, 그리고 실제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인 어떤 분석 기법이라든지 분석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